이번 지난 7월 6일인데요.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블박차 손님을 태우고 가고 있어요. 택시입니다. 진짜 택시네, 진짜. 주차장 구간입니다. 안전 운행하세요. 이게 안 와요? 이게 뭐야? 낙석. 녹화를 시작합니다. 전기 확 끊어지고. 이게 뭐야? 무슨 일이야? 어떻게 된 거야 이게? 사람이 사라졌어요 갑자기. 예. 자 여기서 쭉 가는데. 아니 비도 안 와요. 근데 꼼꼼해서 안 보여요. 안 보이는데 뭐야 이게 갑자기 연기가... 지금 막 뭐 떨어진 거지 그죠? 네. 지금 막 그저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구나. 웬일이야? 뭐야 이거 떨어지는 거 뭐지? 웬일이야? 뭐 어떻게 해? 손님 타고 있어 뒤에 손님. 손님을 먼저 내리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 탈출하셨대요.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 많이 났죠? 네. 정말 큰일 날 뻔했죠? 진짜 큰일 날 뻔했죠. 택시는 이렇게, 아이고. 이렇게. 그러면 이게 참 다행이죠. 인명피해 없는 게 다행이네요. 10만 원 바위가 떨어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. 아니 저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떨어질 거라고는. 그 타이밍에 진짜. 비도 안 오는데.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. 자 그러면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네. 이 택시 기사분의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우와. 이거는 진짜 피할 방법이 없다. 피해. 손님을 모시고 다른 교정 바위 한두 개가 앞에 보이는가 싶더니 바위가 막 파묻게 떨리니까 큰 바위가 바로 옆에서 섰어요. 와 이거 어떻게 해? 와 끝나는 터치야. 와 이게 진짜 무섭다 근데. 와 저건 진짜 크다. 진짜 무섭다 저거. 그것이 충돌렸으면 힘들었죠 살아나기. 손님은 빨리 문을 열 수 있잖아요. 아 아버님이 놀라신 거 봐. 놀라신 거 봐. 팔꿈치가 뭐죠? 막 여기저기 치면서 무슨 살고 봐야 돼 그때는. 놀라가지고 지금 아픈 게 어딘지 좀 몰라서 입원했어요. 날씨는 깨끗이 좋았어요. 비 한 방울 나온 거야. 와 산사태. 왜 맑은 날씨에 산사태가? 차를 깎아가지고 불을 넓혀놨어요. 우리는 당신들이 깎아놓은 곳이 내려앉았으니까. 아휴 이게 문제야. 잘못 깎아놓은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는. 전자지배니까 우리는 보장 못 된다 이거 지금 기회에서는. 전자지배니까 우리는 보장 못 된다 이거 지금 기회에서는. 에? 아니지. 이거 왔을 때 물기 먹어서 거의 3억대가 났다 이거예요 기회에서는. 그 동네에서 내가 사고 나기 3일 전에 시에다 신고했대요. 산사태 날 가능성이 있다 흘러내렸다. 와 네 진짜요? 근데 아무 조치도 안 했어? 차 실버 800 나왔는데 차 연수랑 10개월 남았는데 10개월 하려고 돈 800만 들여서 수리할 수 없잖아요. 눈 감고 있으면 막 으들으들으라고 쏟아져 있는 거예요, 눈, 머리에. 와... 진짜 그러겠다. 무슨 트라우마 날 거야. 병원에서 공황 장애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치어서 돈 안 준다 하니까 퇴원했죠. 택시는 또 자체가 안 되니까 공황을 할 수도 없고. 그러네. 치가 산을 깎아갖고 돈을 내놓고 그냥 물러졌는데 보상 안 한다. 회사는 생각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죠.